네. 자, 여자 단식 9점 선취하면 승리한 경기. 크라운의 테라운의 임정숙, 그리고 파이언 리조트에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임정숙 단식 1승 1패, 복식 2승 7패입니다. 자, 오늘 복식에서 기분 좋게 역전승을 기록했었던 임정숙. 6세트 단식. 여자 단식의 2세트. 네, 오늘 성공은 다 모든 선수들이 성공합니다. 크라운 에테라운 지난 경기들에서 확실히 좀안 좋은 모습이 있었고 네. 그 중심에 이제 임정 선수와 백민주 선수의 활약이 좀 되지 못했었는데 네. 저 어제 팀이 이제 승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굉장히 좀 분위기 바꿀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경기들에서 승이 좀 되면 저 지난 시즌에 그팀 컬러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팀은 어제 승리하고 오전 전패 당하다가 어제 승리했고 오늘 임정숙은 개인적으로 2세트 여자 복식 승리했었고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지금 임정 선수고. 네. 자, 이메라 선수는 또 여기서 풀세트까지 끌고 갈수 있는. 지금 뭐 단식 경기 워낙 짧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사실 뭐 선수들, 네. 기량에도 사실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행운까지도 따라준다면 또 쉽게 가져갈 수도 있는. 네. 아, 여기서 뱅크샷. 단식에서 1승 복식 3승 3패 이미래 첫 번째 1이닝은 공타입니다. 네, 두 선수 다 단식에서 승이 있습니다. 네. 1승씩. 최대한 뽑아내는 네, 각도 형성을 노려봤는데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네. 돌리기에 임정숙. 오, 조금 짧은데. 성공합니다. 네. 뭔가 조금 끌리는 각이 부족했고, 네. 다행인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조금 자신감 있게 사용이 된 부분이 네, 올라오는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네. 돌리기 시도인가요? 네. 그러나 좀 회전이 좀 빠져 있는 진행이 됐네요. 네. 자, 1, 2이닝 모두 단타로 끝난 임정숙이고요. 두께 공략은 나쁘지 않았는데 왼쪽에 회전량이 살짝 덜 들어가면서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네, 이민혜 선수 아주 긴 각도. 네. 성공하는 이민혜. 참, 이민혜 선수. 스트로크는 네, 상당히 깨끗해요. 밀어주는 스트로크가 워낙 좋은 이브레 선수고. 네, 앞돌리기 시도한 공이 너무 얇은 두께에 맞았죠. 예. 2대1로 앞서고 있는 임정숙. 하얀 공을 먼저 공략하는 시도인데 네.
하얀 공 왼쪽으로. 아. 네. 득점하지 못합니다. 붙어 있는 공을 짧은 쪽으로 각도를 만드는 앞돌리기 시도에서. 저 평상시와 똑같은 당점 사용으로 시도가 되면 저 거기에 또 강한 힘이 들어갔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회전도 줄이고 당점도 좀 아래쪽으로 바꿔줘야. 떠 있는 공을 칠 때와 마찬가지에 이제 그런 각도 형성이 또 되고요. 자, 좋네요. 네. 2대2 동점 만든 이미래. 얇은 두께에서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 내 공이 먼저 노란 공보다 탁 진행이 빠르게 돼야 되는데 상당한 거리에 있던 공을 잘 맞춰냈습니다. 네. 벤치 타임아웃 마지막 다섯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빨간 공을 먼저 공략해도 되고. 아, 여기서 원뱅크로 가네요. 네. 이제 뱅크샷으로 자, 두껍게 맞고. 네. 맞습니다. 네. 4대 2를 만듭니다. 아, 제대로 파고 들어가는. 네. 좋은 원뱅크 득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이어 미너스 팀도 벤치 타임아웃, 네, 득점이 또 괜찮게 이어졌네요. 그렇죠. 아, 두 공이 모여있긴 하지만 지금 옆돌리기 시도죠. 예. 네, 두꺼운 두께에서 보내놓고. 자, 내 공에 이제 움직임이. 자, 힘 빠지면서. 네. 되나요? 오, 갑니까? 네, 성공! 너무 코너 쪽으로 또 딱 들어오지 않나 싶었는데 이미래 선수, 아, 힘 배합이 그래도 마지막에 딱 득점까지 연결이 될 만큼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 중돌. 네. 눈을 감고 다시 집중해보는 이미래. 충돌이 났던 공들이 한쪽 방향에 딱 배치가 되긴 했는데 좀 뭔가 뱅크샷 시도도 어려워 보이는. 네. 배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에서 빨간 공의 정면을 밀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오! 오, 그러나 득점이군요. 자, 행운이 또 깊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더블 쿠션 시도였는데 그렇죠. 사실 하얀 공이 빨간 공을 바로 때리는 각도기 때문에 더블 쿠션 시도는 사실 쉽지 않은데 오히려 그 시도가 충돌이 나고 득점이 되는 또 절묘한 행운의 득점이 나왔네요. 빨간 공을 밀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네. 자, 바운드죠. 나 맞지 않습니다.
우선 두께가 살짝 얇게 맞으니까 다시 들어가는 각이 조금 부족했고, 지금도 조금 더 휘어지는 각이 생겼더라면 장쿠션 맞고 행운의 득점이 또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래가 아, 여기서 계속 아 투쿠션. 네. 투샷 그리고 네. 아, 공수를 노렸던 이민혜 선수의 지금 공이 뱅크샷 배치를 또 주고 말았습니다. 예. 좁은 공간에서 저렇게 딱 만들어내는 게 각도만 정확하게 맞춰지면 득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데, 득점이 안될 때는 또 공이 모여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뱅크샷인데요. 아. 그런데 임정 선수, 네, 놓치고 마네요. 너무나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이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회전량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공이 왼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각이 더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두께가 두꺼워진 거죠. 이미래의 5세트 5이닝. 뱅크샷. 아, 이미래 선수. 아. 네, 투뱅크가 또 임정수 화이팅! 밀고 들어오면서 투쿠션. 네. 네.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각이 큰 상태에서 투뱅크는 정말 완벽한 두께가 아니면 사실 득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다시 임정우 선수 뱅크샷. 예. 아, 네. 오히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갔네요. 네. 장단, 그리고 하얀 공의 왼쪽 두께에 맞아야 되는데, 각도가 또안 만들어져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공 쪽인데, 비껴치기. 오, 앞돌리기였네요. 지금 회전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가능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네. 성공. 이문혜 선수의 눈에 딱 들어왔던 지금 배치였던 것 같아요. 네. 옆돌리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였는데, 지금 이 앞돌리기 선택을 하고, 저 노란 공이 붙어 있는 공을 지금 맞춰내는 시도였단 말이에요. 아, 참 어려운 시도를 했는데, 정확한 득점이 됐습니다. 네. 대회전 길게. 마지막에 가나요? 네, 지금 짧아지는 구간인데, 성공합니다. 이제 6세트 승리까지 2점 남은 이미래. 이미래가 만약에 승리를 기록한다면 마지막 7세트로 갑니다. 두팀다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민혜 선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길게. 아, 아, 맞지 않는군요. 네. 너무 길어지네. 워낙 좋은 두께 공략이 되면서, 네. 아, 뒤돌리기가 이렇게 길어지기. 지금 딱, 네, 이 두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장면인데,
이민혜 선수도 끄덕끄덕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하얀 공 처리 네, 확실히 해줬는데 네, 네. 성공하는군요 임정수. 이번 6세트에서 승리로 끝내고픈 크라운의 테라운입니다. 일목적구 하얀 공을 얇게 네, 공략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주 짧은 쪽이었죠. 잘 맞춰냈습니다. 자, 임정수 선수 빨간 공 네, 빗겨내면서 좀 살짝 휘어지는 각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네 그러나 빗나갑니다. 라운드는 지금 뭐 정말 조금 그려졌고 네. 그렇지만 이제 휘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각도 형성이 좀 덜 되는 진행이 됐죠. 네. 회전은 빼고 시도가 되긴 했는데 긴 쪽으로 빠져나가네요. 네, 좋군요. 세트 포인트 이미래. 살짝 휘어지면서 그렇죠. 장장단으로 자, 어깨를 한번 살짝 풀어봤던 이미래 선수고요. 마지막 한 점 세트 포인트. 오, 포션? 네, 성공합니다. 아, 네. 자, 결국 이민혜 선수가 3세트를 9대4로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3대3이 됐습니다. 아, 지금 3대1 상황에서 임성규 선수가 잡아내주고 거기에 또 이민혜 선수까지 참 또 후반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는 하이엄 위너스 팀이고 자, 뭐 두 팀 다 마지막 세트에서 승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